임진왜란을 발발한 왜구들이 나쁘다고 해서 왜구들을 욕하거나 고려에 온 몽골군이 나쁘다고 욕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냥 그뿐입니다. 왜구나 몽골군만 나쁘다고 강조하면 선조나 최씨 무신 정권 같은 돼지들이 숨어들어가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나요? 반성해야 할 자들이 떵떵거리고 발생한 게 호란입니다. 몽골 때도 아무 자성이 없으니 칠참 침공을 당했고 노름 같은 것을 설치더니 두손말기에 나라 망했습니다. 다들 하나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외부로 돌려서 왜구 같은 것만 욕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실제 원인을 솔직하게 계속 진단하지 못한다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도 숙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던 옛날 사람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역사를 보고 과거 사람들을 평가만 하지 말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언제부터 천자의 국가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3천 년 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1만 년 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10만 년 전부터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그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왕에게 책임을 물어왔지요. 나름 논리적인 평가였습니다. 하늘의 천자인데 왜 흉년이 들고 되는 일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왕은 왕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왕은 국가와 국민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백성과의 계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이 권한만 가지려 하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면 백성의 합리적인 봉기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는 천자가 아니며 천자가 아닌 자를 백성이 섬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중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자기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하고 절대 권력으로서의 군림에만 관심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구조적으로 오합지졸이 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도자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방탕하면 국가 여기저기에서는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모든 게 소극적으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체계가 마비되고 서로서로가 의심이 많아지면서 오합지졸이 됩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례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고려 때도 무식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 정권 때의 일이었습니다. 13세기 몽골은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동북에서 여진족의 동진국과 요수국의 거란족을 흡수하면서 최종적으로 고려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가 무작정 전쟁만 하려고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신 11명과 동진국 사신 9명이 고려 조정에 오더니 최후에게 인사를 오니 북방 야인을 길가에 똥개로 보는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는 거적대기 같은 옷가지들을 모아서 그거나 가지고 가서 입으라고 하는 식으로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서 몽골의 저고여와 함께 수십 명의 사신이 와서는 몽골 황제의 명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뻣뻣하게 서서는 수달피 1만 여, 세주 3천 필, 세모 2천 필, 면화 1만 근 등등 너무 큰 공물을 요구하고서는 보따리를 하나 던졌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일전에 최후가 줘서 보낸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몽골 사신다는 고려가 베푸는 잔치조차도 즐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무리한 공물을 요구만 해놓고 밥도 안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일도 없이 그냥 가버린 몽골 사신들을 보면서 최후 정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몽골에 강경하게 나가자고 다짐합니다. 저 저고여라는 몽골 사신마저 고려 땅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몽골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것은 외교의 실패입니다. 굳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었죠. 인사를 왔으면 그냥 적당히 들려서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가는 말 고우면 오는 말 곱다는데 먼저 온 몽골 사신을 무시하고 너무 하찮은 것들을 쥐어주면서 돌려보낸 것이 화근이 된 거지요. 어쨌든 고려 역시 몽골에 강경하게 나가기로 다짐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본격적인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후가 북방 야인들을 무시했고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으면 거란과의 귀주대첩에 임했던 현종과 같이 최후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고 주도면밀하게 현상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최씨들은 강화도로 들어가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몽골 문제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몽골에 저항한 남겨진 고려 백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몽골군에 저항하고 몽골 대장군 살리타까지도 제거하는 등 끈질긴 저항으로 쟁취해낸 부분들도 분명했습니다. 몽골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씨 무신 정권 역시 무책임하고 무능했습니다. 몽골도 최씨 정권도 모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이 이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최씨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말도록 해야 했고 그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하기로 했다면 귀주대첩에 임한 현종과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던가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거란과의 귀주대첩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로 뭉쳐 싸웠다면 몽골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건 당연히 제대로 하면 당연히 이기지 그게 뭐라고 못 이기겠습니까? 이 말 타고 온 몽골 사람들이 혹시 장풍이라도 쏜다는 말입니까? 기관총이라도 들고 다녔습니까? 핵폭탄이라도 들고 다녔답니까? 제대로 하면 당연히 이겼을 것입니다. 금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거란족이 대거 몽골군에 붙으면서 몽거연합이 형성되어 금나라 대군을 몇 차례나 대파한 것은 몽골군에겐 기적이자 천운이었습니다. 만약 거란족이 몽골군에 붙어 금나라 여진족에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금나라 군대가 몽거연합을 대파했다면 몽골군의 성장도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몽골 제국이 꽃도 피워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은 고려로 내려올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북방의 복잡한 민족 감정의 혜택을 받은 몽골군은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것입니다. 몽골군과 거란군, 여진군을 놓고 보면 사실은 몽골군이 가장 열세라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역과 유럽을 정복했기에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인 고선지와 흑치상지는 서역에서 백전백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북방 사람들이 가장 기민하고 공격적이며 그 전투력이 본래 가장 막강하다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동북방에서 여진족에 통치되고 있던 거란이 몽골에 붙어 여진족을 대파한 것이야말로 몽골 제국 형성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고려가 하나가 되어 맞섰다면 몽골군 역시 기존에 쳐들어와서 귀주대첩을 유발했던 거란족이나 만주에서 문제를 일으켜 동북구성을 쌓게 했던 여진족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고려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가정이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최씨 무신 정권은 방탕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몽골군이 심심하면 고려에 쳐들어왔다는 식으로 배웁니다. 한국의 교육은 늘 왜구나 몽골군만 부각시키고 당시 가장 큰 책임자들은 은폐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왜구와 몽골군에 대한 적개심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의 행태를 면밀하게 배우고 자주 언급해야 하는데 왜구와 몽골군의 행위를 중심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그들에 대한 반감만 남고 우리가 자성해야 할 여지는 늘 그 반감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무슨 일에든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는 법입니다. 몽골의 7차 침공이 일어나기까지 고려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사건들을 자세히 풀어봅니다. 저고여 같은 몽골 사신이 와서 거만한 태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자 고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몽골에 강경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그러자 평소 몽골이 좀 무시해서 기분 나빴는지 이 동진국의 왕인 포섬만 너도 고려와 동진이 함께 연합하여 몽골을 멸망시키자고 제안해옵니다. 금나라 대군을 몰고 왔다가 몽거 연합에 대패하고 동쪽으로 들어가 세워진 국가가 동진국입니다. 본래 금나라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한반도의 생태는 우수하고 편안합니다. 편안한 고려는 좀처럼 과격하지 않습니다. 선한정, 후강경을 택하면서 한 발 물러 사안을 살피는 경향이 있지요. 반면에 만주 벌판에서 왠지 초조해진 동진국은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서로를 이간질하기에 노력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전에 고려 조정에 와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공물을 요구했었던 저고여가 다시 고려에 오는데 이 저고여가 고려에서 맞아 죽은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225년 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몽골이 고려에 즉시 다른 사신을 파견하는데 여기서 동진국이 이 몽골 사신들이 고려로 못 들어가게 하면서 고려와 몽골 사이에 메신저를 사라지게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고려에서 저고여가 죽은 2년 뒤 서쪽에서는 서하를 정벌하는 중에 징기즈칸이 사망하고 서하 역시 멸망하게 되면서 즉시 징기즈칸 자리에 오고타이 칸이 앉게 됩니다. 이 오고타이 칸에 의해 몽골의 고려 침공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제 금나라 정복에 집중하게 된 몽골은 당시까지만 해도 몽골 전설 수부타이보다 더 위세 있는 장군이었던 살리타이가 고려와 동진이 있는 동북 지방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살리타이는 먼저 사신 저고여를 죽인 고려의 의중이 무엇인지가 먼저 궁금하여 동진을 제껴놓고 고려로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능한 최씨 정권 하에 있던 시스템이 붕괴된 많은 고려군이 살리타이군에 투항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데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최씨 정권은 옛날처럼 군민이 힘을 합쳐 자신을 위해서 끈질기게 싸워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테지만 이미 최씨 정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몽골군에 투항한 사례도 있고 일반 민중들도 몽골군에 호의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살리타이는 자기네 사신이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오직 고려의 항복만을 원하며 항복하면 괘씸했던 동진을 정벌하러 떠나기를 원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이 아무 답변도 주지 않자 살리타이는 사신 아투를 고려 조정으로 보내보는데요. 또 이 사신 아투를 또 고려 조정이 구금해버립니다. 이에 눈이 돌아간 살리타이가 평주성 일대의 모든 것을 도륙하고 수도 개경을 포위해버립니다. 이것이 몽골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놀랍고 재밌는 거는 이때 최씨 정권 최후가 바로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고현은 왜 죽은지 우리는 모르고 살리타가 보낸 아투를 가둔 건 그가 동진국 간첩이라고 오인해서 그런 것이며 그가 몽골말을 쓰는 것을 보고 즉시 석방했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살리타이를 달래기 위해서 또 하는 말이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것은 이미 카치움과 조충, 김치려가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항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살리타이는 고려가 형제가 되기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루가치라는 몽골 소속의 관리 72명을 배치하고 병력을 철수해 떠납니다. 이 다루가치들은 고려에 남아 고려 조정을 감시하고 이래야 하지 않느냐? 저래야 하지 않느냐? 라면서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는 차라리 이 다루가치들을 피해 물을 건너 강화도로 떠나버리고 그 다루가치들을 싹 돌육해버립니다. 이 다루가치를 건드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일 만큼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몽골은 최후의 이 행위를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살리타이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침공해옵니다. 불바다를 만들면서 고려 중앙까지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2차 침공입니다. 그러자 다시 최후는 살리타이가 있는 육지로 사람을 보내서 모든 게 오해라고 얼버무리게 하면서 몽골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데 살리타이는 최후 보고 일단 강화도에서 나와서 앞에 딱 와서 직접 대화하라고 받아칩니다. 최후가 나올 기미가 없자 살리타이는 다시 경기도를 침공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납니다. 살리타이가 무인 김윤우의 활에 맞아 죽게 되고 나머지 몽골군은 전원 도망가버립니다. 이것이 1232년의 일이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최후는 다시 침몽파를 대대적으로 도륙했습니다. 밖에서는 최씨 정권의 무능과 방치에 질린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하여 관군들을 상대로 싸움판을 벌이는 등 온 나라가 불안정하기 시작하고 땅에는 엄청난 수의 관민 시신들이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그 봉기는 최후를 향해 똑바로 육지로 나와서 군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몽골을 상대로 제대로 대항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외교를 똑바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북쪽에서는 몽골에 의해 동진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금나라 역시 몽골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제부터 몽골은 전면적으로 고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마저 멸망시킨 그 다음에 오고타이칸이 대대적인 고려 정벌을 명령합니다. 이게 3차 침공입니다. 4년의 항쟁이 있은 끝에 결국 조정이 몽골군의 사신을 보내서 항복할 테니 돌아가라고 설득하는데 몽골군은 고려국왕이 직접 황제를 아련해 만나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철수합니다. 몽골군이 철수하자 최후는 당연히 몽골 황제한테 안 가지요. 뭐 좀 하라고 하면 핑계 많은 예비군들처럼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비가 와서 못 가고 눈이 와서 못 간다는 등 어쨌든 갈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뭐 사실 그건 저라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거길 왜 갑니까? 근데 그러려면 나와서 군민과 함께 똑바로 진심으로 전쟁에 임해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후가 또 안 오니까 몽골군이 다시 침공합니다. 그래서 최후는 자기는 가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왕족 한 명을 태자로 둔갑시켜서 귀족 자제들과 함께 몽골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로써 한 6년 동안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고타이칸이 죽고 그 아들 규이크가 칸이 되자 고려 최후가 조공도 안 오고 강화도에서만 꿀 빨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침공을 해옵니다. 이게 4차 침공입니다.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중이었고 2년 뒤에 규이크 칸도 사망하자 전투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약속처럼 최후도 사망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아들 최양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부전자전이라고 얘도 똑같아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좀 현종처럼 국가, 국민과 함께 명운을 함께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최양이 집권해도 이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만 숨어서 부귀영화를 즐기고 있고 육지에선 군대와 민간인들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양이 집권하자 몽골은 60명의 사신을 보낼 것을 요청했고 이에 최양은 48명의 사신을 보내보는데 몽골에서 새로 칸이 된 몽케칸은 최양이 찾아오지도 않고 강화도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 대대적인 침공을 명합니다. 이게 5차 침공입니다. 이에 최양이 사신들을 보내서 왕이 육지로 나올 것이고 왕이 나와서 거처할 궁궐까지도 이미 짓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최씨 정권의 거짓말에 질린 몽케칸은 더 이상 고려를 믿지 않고 이 사신들을 구금해버리면서 직접 37명의 사신들을 고려로 보내봅니다. 최양은 이들은 환대하면서 회연을 풀면서도 몽골 왕의 요구는 과감하게 생까고 있자 다시 몽골군이 고려로 침공합니다. 이에 최양이 고열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섬 밖에서 몽골군들이 수달을 사냥하고 있으니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겠느냐는 말을 전하는데 몽골은 더 이상 고려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고려가 강화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구 장군의 명에 고려의 여러 마을들을 도륙해 나갑니다. 그 와중에 몽골에서 어떤 모의에 혐의를 받게 된 예구가 갑자기 본국으로 불려가면서 몽골군들의 공격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고려 조정의 10명의 사신을 파견되는데요.
최양은 육지로 나가 이들에게 회연을 베풀고서는 강화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고려 여러 마을들을 도륙했던 몽골군들을 격살해버리고 친몽파들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또한 몽골의 태자로 둔갑시켜 보냈던 왕준이 사실은 태자가 아니었음이 들통나게 되는데, 몽골은 이미 한 가족이 된 왕준을 그대로 가족으로 생각했고 이런 이유로 고려를 침공하진 않았습니다. 몽골이 화가 난 것은 최양은 몽골에 항복한 다루가치 등 친몽파 관리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몽골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양은 친몽파 중에 죽지 않은 사람 일부를 예로 들면서 다는 제거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몽골군의 철군을 요청하니 몽골이 이에 화가 나 잘할 타이에 명예 대대적인 침공을 해옵니다. 이게 6차 침공인데 이 대대적인 침공에서 포로만 21만 명에 달했을 만큼 그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에 최양은 최린을 몽케칸에게 보내서 눈물로 철군을 호소하게 했는데 몽케칸은 이에 몽골군을 철수시켜줍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려를 믿기 어려워진 몽골은 고려에 대한 침공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자랄타이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만약 고려가 화친하려고 했다면 왜 계속 우리나라 군사를 습격기만이 죽이느냐? 이미 죽은 자는 할 수 없지만 사로잡은 몽골군은 모두 돌려보내라.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양이 몽골 입조와 출륙을 맹세하는데 이 말을 들은 자랄타이가 우선 압록강 쪽으로 군대를 물리면서 지켜봤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자 다시 침공하여 1년 이상 마을들을 유린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7차 침공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는 몽골군이 침공과 철수를 반복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아예 고려에 눌러 앉아서 주둔하면서 고려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최양은 몽골군이 철수할 때마다 모든 약속을 파기해버리면서 공물을 바치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말이지요. 최양이 사망하고 그 아들 최희가 집권하면서도 별로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자 유경, 김인준, 박희실 등이 중심이 되어 정변을 일으켜서 최희를 제거해버렸고 이로써 기나긴 최씨 무신정권도 종말을 고하게 되고 고려의 기나긴 대몽항쟁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변이 친몽 똑바로 하라고 하는 식의 성격을 가진 정변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도록 고려 조정은 여전히 몽골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고 왕이 몽골로 입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원종이 무신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몽골 원나나 세조에게 입조를 하는데 이때 원세조가 극진히 반기며 연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종이 원세조에게 3년 안에 강화해서 나와 개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자 원세조 역시 고려에 남아있는 몽골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계속 입조와 항복만을 요구했다가 전쟁이 있었지만 입조를 하니까 쿨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몽골은 정말로 고려의 항복만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씨 정권이 입조를 빨리 하지 그랬어? 빨리 항복을 해야 했어? 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최씨 정권은 귀주대첩에 임한 현종처럼 제대로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 후에도 고려 내에서는 일부 무신 세력들이 계속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원나라의 도움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 최후의 무신 세력은 잘 알려진 삼별초라고 하여 남부 지역 군대를 전전하다가 결국 진압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잔존 세력마저 끝장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몽골은 당시 문명화된 지역을 80%씩이나 장악했습니다. 의미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지배한 겁니다. 그 중에서 몽골이 오로지 항복만 받기만을 원했던 고려는 이후로도 유일하게 국호를 유지하고 종교 사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탕했던 최씨 무신 정권을 더욱 비판해야 하고 몽골에만 적개심만 가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몽골이 유일하게 고려에게만 허락한 고려의 이 국가 유지와 함께 원나라 권력 2위라던가 고려 여자가 황후가 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아주 높은 대우에 대해서 몽골의 7차 침공에 저항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또한 일부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고려는 끈질기게 저항했지요. 용감하게 싸우고 묵묵히 희생하며 힘들고 서러운 상황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조상들이 많을 겁니다. 그 덕에 고려는 국호를 지켰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상대가 7차 침공 때까지 기만하고 저항했다고 하여 여러분의 나라에서 국회의장을 시켜주고 황실의 황후로 놓고 요구사항을 그렇게 들어주시겠나요? 이것은 비약감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패한 최씨 쿠데타 세력이 장악한 고려 조정은 더 잘해야 했다는 겁니다. 최씨 정권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현종의 고려는 백성을 지키고자 했음과 동시에 명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최씨 고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화도 안에서 오직 그들만 생각했습니다. 몽골의 7차 침공에 대항하는 그 저항의 광경을 왕실과 군민이 모두 하나가 되는 귀주대첩과 같은 광경을 떠올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고려가 귀주대첩 당시 거란 침공에 임했던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몽골군에 대적했다면 반드시 몽골군을 이겼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때가 되면 웅비할 대로 웅비하는 민족입니다. 고려인이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군대라도 고려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상대가 전투에서 이긴다 해도 상과 강이 많은 데다 의인까지 많은 이 땅에서 언제까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모두 흙이 될 뿐이겠지요. 그런데 몽골군이 이 땅에서 잘 돌아다녔습니다. 지도자가 자기만 알고 대책은 없으니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던 것입니다. 고려가 그 7차 침공에 대비하는 성격을 보면 쿠데타로 집권한 부패한 최씨 정권은 아주 많이 소극적이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극적이다 못해 그 큰 전쟁을 방치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최씨 정권은 적극적으로 임할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고려에 침공한 몽골군을 향해서는 늘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만 대했고 때가 되면 몽골군을 습격하여 제거했는데 그 대가는 오롯이 고려 민중들에게 전가됐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특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나라 당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습니다. 원나라 성종,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왜 이토록 특수한가? 모관문집, 몽골과 고려와 같은 특수한 밀착 관계는 망고에 유례가 없다. 몽골의 원나라 사서인 원사에는 원나라 기사 다음으로 고려에 대한 기사가 많다. 이 분량은 여러 나라의 기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쿠빌라이칸, 짐은 고려를 일가로 본다. 고려의 어려움이 처한다면 어찌 짐이 고려를 구하지 않겠는가?